레고 레고. 레고. 레고 레고. 형, 이거 블루투스 돼요? 어, 그래, 음악 듣게? 네, 형 걸로 노래 좀 들게. 어, 기안의 선곡 궁금한데? MC The Max. 아, 황재균 선수. 참, 남자들은 MC The Max 좋아해. 우리 연배 딱. 연배? 우리 연배. 저런 노래 부르고 있었어? 아, 형 옆에 있으니까 크게 못 부르겠더라고. 아, 뭐, 아유, 영구야, 뭐, 맹구야, 뭐야. 잡아. 어, 그거를 너 왜 손으로 핸드크림처럼 바르시죠? 아, 이 펴 발라야 돼. 펴 바른다고? 아, 핸드크림이었군요, 이 코 안에 있는 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아. 손이 되게 뻣뻣해지게. 유기농이네요, 유기농. 네. 미스트는 비. 아, 미스트는 비. 장대비야, 장대비. 저녁에 샤워하니까. 하긴 하니, 진짜로. 아니, 뭐야? 형 앨범 냈었어요? 어? 뭔 소리야? 형 노래 있는데? 하지 마라. 뭔데? 콩콩 말고? 어, 형 솔로곡 돼 있네. 이거... 솔로곡? 아니, 노래 맞아. 엄청 많아요. 어디 가서 음악 안 꺼트리고 어... 할 수 있는 정도. 아, 진짜? 헐. 이걸 또 어떻게 언제 찾은 거야? 로이가 뭐야? DJ 명이에요. DJ 명, DJ 명, DJ 명. 아니, DJ 아니, 설마 아니. 로이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로이 킴은 이미 있으니까 로이 방으로. 로이 방. 아니 그냥 로이 방. 로이 방. 로이. 로이 방. 로이 방. 로이. 그 왜? 오늘 꼭 다운로드해서 듣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 이거 오늘 또 퇴근길에 로이와 함께. 로이야. 지금 제 실검이 대회 비해서 로이 방으로 바뀌었거든요. 로이 실검이 뛰다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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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역. 주행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방로. 이게 우리 로이랑 놀아볼까요? 여기 누구 방이야? 로이 방. 노래방 되게 로이 방. PC 방? 노래방? No no no. 로이 방. 절대 안 부끄러워. 오늘은 로이 방. 절대 안 부끄러워. 온 가족이 함께 로이 방. 역주행이네 역주행이야. 이야, 형 멋있다. 너도 내. 네? 너도 내. 욕먹죠, 내가 내면. 근데 형이 낸 거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데? 못할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아, 형 이 앨범을 냈었구나. 낸 게 아니라 드라마 OST가 이제 발매가 된 거지. 형도 어쨌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콩콩 말하면서 아니 형 언제 불러요? 나 지금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뒤에. 아 그래요? 응. 뭐 형 나오지가 않아. 잘 들어봐야 돼. 아, 잘 들어나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잘 들어. 이게 지금 코러스가 나오고 있는 거래요. 들어봐요. 잘 들어봐. 지금 아니고 나오고. 언제 나왔어요 노래가? 형이 언제 나왔어? 걔 솔로구만. 아, 이렇게 들리지. 약간 귀신의 소리 녹음된 것처럼. 아, 혼선된 것처럼. 어. 어, 이거 이상한 남자 목소리나. 아유, 참.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 집에서. 아, 주마등처럼 확신하는데. 장난 아니었지. 저기 이사 오는 날부터 해서
저기서 신인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와, 저거 되게 이상하겠네. 야, 6년 살았으면 기분 이상하겠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많이 들었겠다. 오! 와. 저렇게 좋은 집이었는데. 어머. 야, 와, 진짜 이상해. 마지막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요. 아, 내가 나도 기분이 이상해. 아유, 집아. 손도 안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했네, 쟤도.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야. 고맙다. 점점 눈이 감겨. 잘 되겠어. 집은 잘 됐죠. 그런 집이 있어. 아이고, 우리 처음 아니야. 많이 오고 인폭이 넘쳐났던 집이죠. 웃음이 끊이지 않은 집인데 뭔가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어쨌든 그 집에서 6년 정도 살았는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런 집이 있어. 저 집에서 와. 뭐든지 더 열심히 하는 이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형이요? 홍작구? 아니 뭐 홍보대사 됐어요? 홍작구 홍보대사 됐어요. 그래서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미안한 기분도 있었고 뭔가 잘 돼서 내가 널 버리고 떠나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되게 해줘서 고마워. 야. 어? 운다 울어. 진짜로? 어? 어? 진짠데? 울지. 어? 어머. 6년이면 나와. 진짜? 아, 큰일 났다. 어머. 나만. 어머, 저런 모습 처음이야. 나도. 시원이 형 오늘. 눈물 날라 그래. 어떻게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야, 마지막으로 내리네요. 어, 두꺼비인데요? 다시 감이 교차하겠죠. 어! 어! 이상하다. 나도 눈물 난다. 저 집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아, 맞아요. 야, 간다, 간다. 야, 저 인간 이나 간다. 야. 간다, 간다. 처음 봤어. 슬프신가 보네. 느낌이 약간 여자친구한테 버림받고. 많이 서운하신가 봐. 저 인형을 왜 들고 있었는데. 쟤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웬슨 챙겨야지. 얘 여기다 실어요? 아유, 만감이 또 교차할 거야, 진짜. 많이 슬프신가 봐, 서운하시고. 아, 근데 저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너무 고마운 집이거든. 자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이잖아. 24살 때 안산 원룸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돌고지 반지하, 사당 지하. 봉천동 원장님도 진짜 다섯 평짜리 원룸 그리고 삼도동 저 집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항상 이사 갈 때마다 그 집들에 항상 만족했었어요. 지하실일 때도 2층 침대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조금 저한테는 과분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